이야.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어시장을 가려고 나왔는데, 기념품도 팔고 그냥 아마존 마나우스의 전통 시장? 약간 그런 느낌의 시장이어서 한번 겸손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야, 여기 제규어. 와, 멋있게 있다. 와. 이 안에 선물 산 적 있어요. 제가 여기 집에. 뚜꾼 아래. 또 오스카 종류가 있고, 비라로크도 있고. 아, 여기야. 이게 오스카구나. 디스커스랑 이게 뭐지? 와, 아마존의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토코토칸 핑크 아마존 돌고래. 피콕베스를 먹고 있네. 와, 이거 좀 사가야겠네요. 피라루쿠랑 이게 전통 그런 악기들도 있네요. 와, 진짜 이거 아마존 분들이 머리 쓰는 그런 장식품들.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아, 피라냐. 야, 여기 페로블랙 피라냐 있고, 여기 옥시도라스 가본맥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큰 친구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기념품 좀 사야겠습니다. 와,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살았던 걸로 아는데, 와, 진짜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도 기념품 샀습니다. 어시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네. 지금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피라루쿠 비늘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기념품도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나 요청 들어온 거 있는데 없네요? 오늘 잡아야죠, 어쩔 수 없어. 아, 그냥 그거 들고 가야겠네. 네. 아, 진짜 없네. 예. 네.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기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 선물 요청 들어온 게 있었는데 어떡하냐. 와, 어시장 가기 전에.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피라루쿠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라루쿠를 이렇게 염장해서 팔기도 하고, 이 피콕베스도 이렇게 염장해서 파는 것 같아요. 이제 어시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와우. 와우. 오, 아로하나. 오스카도 팔고, 뚜꾼 아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낚시용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투방부터 해서 통발, 또는 낚시줄, 장화, 모자 등등 장난 아니에요. 역시 아마존. 지금 어시장 가는 길인데, 이게 전통 시장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막 먹을 것 막 이것저것 팔고. 여기 노래 틀고 클럽 같이 되어 있네. 와우, 통닭. 전 세계 최대의 민물고기 어시장이에요. 와, 전 세계 최대. 좋아요. 이게 시끄러워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우. 오자마자 머리를 파네. 고기도 팔고 있고요. 이렇게 물고기들 보면은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아로하나도 파는데, 아로하나가 크진 않네요. 제가 잡은 게 훨씬 커요. 오, 그리고, 오, 울코피쉬도 먹는구나. 트라이라가 엄청 많네요. 타이거 쇼벨이다. 옛날에 헌터빵님이랑 사다 먹어봤는데, 약간 기름지고 해가지고,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게 뭐죠? 이게 파쿠. 뭐예요? 과메노미. 자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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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라키. 이 보면은 진짜 엄청 많이 사람들이 다 진열해놓고 판매하시네요. 와, 뚜꾸나레. 뚜꾸나레가 사이즈가 그래도 좀 있는 피코패스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셀말레스인가?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엄두그다. 이게 탐바키? 탐바키? 탐바키라고 하는. 작은 놈이에요. 네, 그때 수영하던 애에 비하면 요거는 새끼인데, 그때 수영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 사진도 한번 보세요. 진짜. 제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무서웠다니까요? 피라루쿠. 아, 피라루쿠. 어, 여기 이런 놈들이에요. 와, 와, 저거 엄청 크다, 저거. 근데 저 모형인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어시장답게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아, 어종들이 대부분 비싸네. 지금 식용 어종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이거 크다. 예, 크네. 이건 50 넘는다. 예, 50 넘는다. 이게 뭐예요? 이 안이 장난감 낚싯대. 아, 드럼. 드럼이라고 하는 물고기.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파리가 좀 많아요. 이거는 처음 본다. 대형 코리도라스. 아, 대형 코리도라스. 구구로 많이 끌려. 아, 구구로요? 자, 대부분 지금 보면은 123.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타이거 쇼백. 근데 이거는 지금 크기가 작은 거고 엄청 많이 커집니다. 아, 어종들이 거의 다 식용이네요. 네? 뚜꾸나래 껍질 벗겨놓은 거 보세요. 뚜꾸나래? 아니, 뚜꾸나래가 아니라 피라루쿠. 아, 피라루쿠 껍질 벗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식자재도 같이 팔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선 송지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팔리는 거예요. 이게 상인들도 많지만 소비자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고 해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음료수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통시장이라 이게 사람들이 진짜 항상 많이 있대요. 와, 이게 크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보는데 약간 참돔처럼 생겼어요. 참돔. 이 나트리도 파네. 피라냐도 팔고. 이거는 쌀지냐라고. 쌀비뇨. 그 민물에 있는 저거리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래 보인다. 한국에서는 약간 살치, 치리 이런 거 닮았어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피라냐. 이빨? 이야,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피라냐가 작아도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살짝만 베어도 살점이 그냥 바로 나갑니다. 저희 뚜꾸나래도 판매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 필레코 국 끓여 먹으려고 잘라놓은 거 보세요. 왼쪽에. 아, 네. 어, 좋아. 와, 플레코다. 왔다. 저기 계신 분이 23년 동안 이제 브라질에서 사신 대표님이신데 저희 여기 어시장 방문하고 나서 바로 대표님 집에 가서 피라루쿠를 잡을 겁니다. 근데 피라루쿠를 잡는데 회식하는 날이래요. 직원들 회식하는 날이어서. 어, 이빨이 딱딱해요. 열매를 깨먹어서 굉장히 힘이 세고. 와, 사람 이빨 같죠? 네, 이게 인치어라고 해서 파코랑 탐바키 애들이 견과류 뜯어먹으려고 사람 이빨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빨이 강력하답니다. 아, 마이 갓. 아저씨가 제 손 자르려고. 재밌습니다. 오. 하여튼 여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도 많고 여기 분들이 대부분 너무 착하세요, 다들. 자, 이렇게 어시장에서 바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한국에서 저는 모란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채소, 곡식, 뭐 고기 뭐 다 샀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We're gonna go that way, but we're gonna come look at the river. 이안 뭐 먹고 있었어? 이안 뭐 먹고 있었어? 물고기 구워 파는 거 보세요. 와. 구워주기도 하고 파는 걸 사 먹었어요. 냄새 너무 좋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사서 드시는 그런 시스템. 와. 여기가
네. 네그로강인데 네그로강 여기서 이제 여객선들도 이렇게 떠나고 네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물자를 옮기고 있죠. 저런 막 수레 같은 걸로 아 여기를 통해가지고 물고기도 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면은 수레에 실어가지고 올라와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어시장의 전경이에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저기 쓰레기가 엄청 많아. 네, 저게 아마 청소하는 배 같은데 이게 아마존이 굉장히 자연보호가 되어야 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몰려오기도 하고 여기 이제 쓰레기가 바닥에 이제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독수리들 뭐야 이거? 우르부. 아 저기서 물고기 얻어먹나 보다. 근데 얘네가 작아 보이잖아요. 저 옆에 사람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생각보다 좀 큰 새예요. 네 갑시다. 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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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은 마지막 영상이면서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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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피라루크를 직접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이라이트. 와 이게 닭고기도 팔고. 따봉? 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오 갈비도 있어. 이거는 피라냐 같아요. 길거리 시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감자 같이 생겼는데 무슨 맞죠? 마카시아이라네. 마카시아이라는 마카시 아 감자 비슷한 바나나 프리타 부황작물 아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모아가지고 예 네.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와 여기 근처에 살면은 먹고 죽을 일은 없겠네. 아니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아 아까 저기 있던 거 이거는 삐콕베스. 아 삐콕베스 저희 정말 큰 거 먹었잖아요. 현식님이 잡은 거. 근데 삐콕베스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피라냐 나중에 사서 꼭 드셔보시고 아로하나 사셔 드셔보세요. 신선한 거 사다 드시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파리가 많아서 파리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예, 산란하고 할 텐데 그거 그대로 그냥 구워서 먹으면 괜찮긴 하겠지만 뭔가 위생상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막상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 오 이발소 이발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재밌죠 여러분들. 진짜 시간 짭짤해서 최대한 많은 걸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계시면 좋아요 쿠팡이 눌러주세요. 와 벽화 되게 이쁘다. 저 이거 낚시할 때 봤어요? 낚시할 때 있었어요. 낚시할 때 있었던 그 소입니다. 아 닭이라 아저씨 설명해 주신다. 오케이 오브리가도 따모. 오케이 브라질 분들은 이래요. 예. 네. 마지막 요정. 아마존이 길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오신 우리 대표님의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파이톤도 보이고 뭐 나무들보도 자주 봤었대요. 심지어 원숭이 사슴도 실제로 많이 봤다. 신기하죠?